네, 요즘 아이들 뛰노는 놀이터를 보면 대부분 화학성분인 우레탄으로 만든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에는 이런 화학소재 대신에 모래와 잔디 언덕 등으로 꾸며진 놀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곳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봉화산 자락입니다. 커다란 모래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축구장 절반 면적에 이르는 대형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정도로 넓직합니다. 아이들은 비탈길과 모래밭을 오르내리며 마음껏 뛰놉니다. 놀이터 바닥은 우레탄 대신 모래를 채웠습니다. 여기는 큰 미끄럼틀이 있어서 좋아요. 다른 데는 흙도 없는데 여기는 모래가 있어서 좋아요. 거미줄처럼 얽힌 그물망에도 고목 위에도 아이들이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를 쌓으며 스스로 놀이 방법을 만들어갑니다. 바닥이 푹신푹신해서 친구랑 무대에 올라가서 총땜 쏘는 거예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와서 놀고 싶어요. 순천시가 만든 네 번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입니다. 고목과 시냇물, 잔디 언덕 등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네나 약간 시소나 그런 형식적인 것만 있다면 여기서는 아이들이 흙이랑 자연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고. 순천시는 지난 2016년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놀이터 디자인에는 초등학생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 해마다 한 곳씩 더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그러한 모험심과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그러한 놀이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모두 1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